진부령과 미시령 갈림길에 있는 한 마을에 하얀 겨울이 찾아옵니다. 아, 사부님! 아, 사부님, 여기 그리고 이곳을 해야. 찾은 한 여학생. 빨리 좀 나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일부러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애절하게 사부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 계신지? 아, 어디 계셔? 아, 힘들어 죽겠다. 코 나오고. 그럼 어디 한번 자기소개를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권나연입니다. 솔직하고 당당한 나연이의 리얼 체험기. 생선 같은 거 막 말리고 막 그런, 막 냄새 나는, 비린내 나는 일? 그런 일은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그런데 어떡하냐? 오늘 라이언이를 기다리고 있는 건 어마어마한 양의 황태들. 명태를 말려 황태로 만드는 고된 작업이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아, 잠깐만 진짜. 아, 무거워. 아, 주여. 아,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 이거 언제 다 해 이거. 과연 차려낼 수 있을까요? 어디 계신데? 여기 계시나? 이게 뭔 냄새지 이게? 생선 냄새 나는데? 일단 말은 참 많습니다. 사부님! 들어갈게요! 들어와. 어여 들어와. 일로 와, 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사부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너 이거 뭔지 모르지? 응? 뭐예요 이거? 이게 황태라는 거야, 황태. 아, 그럼 이제 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퉁퉁하게 됐잖아. 네. 지금 걸으면 4개월 동안을 여기서 매달려 있어야 돼. 녹았다, 얼었다. 응? 오,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거. 한번 너 실험, 한번 고기 좀 걸어봐. 운동하네, 이래요? 아, 그 해야지. 안 하면 되나. 네. 노는 시간이 어딨어, 노는 시간이. 숨 돌릴 틈도 없이 시작되는 리얼 체험 땀. 곧바로 황태 널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몰라 이제 받아라. 이거 오늘 다 해야 된다. 진짜 다 해요? 이걸 다 해요? 아우 다 해. 이거 진짜 리얼이다. 나무로 만든 지지대 위에 올라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거 해놓은 거 봐. 네. 이렇게 어? 죽어. 네. 이렇게 죽어. 자, 돌려. 걸어. 내가 탁. 걸어. 네 마음대로 걸어. 야, 이렇게. 걸면 되는구나, 이거. 와, 나 물고기 이렇게 많이 먹은 처음이야, 진짜. 강원도 아쿠아리움이네, 여기가. 이런 아쿠아리움은 처음 보네요.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Under the sea. 산골 눈바람을 견디며 노릇노릇 익어가는 황태. Darling, it's better down where it's wetter. Take it from me. 아, 주여. 아, 생긴 먹기 힘들었네. 맛있는 황태를 만드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못하겠어요. 안 돼. 다 참고. 아니, 이거 어쨌든 놔. 아니, 또 떨어지면 안 돼. 놔. 떨어져도 괜찮아. 또 주워 걸으면 되지. 그걸 툭 들고 앉았으면 힘들어. 마르실까봐. 힘드시게 해야 되거든. 이게 목하기 힘들구나, 이게. 되게. 이거 언제 다 해, 이거. 그냥 해야겠다. 그냥 해야지. 아, 아! 축구장 4개 면적의 덕장에 걸린 300만 마리의 황태. 엄마 보고 싶어. 다 보고 싶어. 예은이 보고 싶고. 아, 친구. 엉덩이도 보고 싶어. 다 했다. 저 다 했어요!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서. 사부님,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여기 이제 아까 저 꼭지에서 걸었지? 네. 이건 밑에서 또 걸어야 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너 요거 하고 있어. 네. 나 이 덕장을 이거 한 바퀴 돌리는 선에 저 북도 봐야 돼. 네. 야, 넌 요것만 하고 있어. 응? 그래, 부지런히 해라. 네. 떠나는 사부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염없이 한숨만 쉬고 있는 나연이. 아니 내가 왜 이거 신청했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아파, 엄마. 아, 힘들어.
어머, 이거 뭐 하고 있어? 이거 다 걸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다 걸어야 집에 갈 수 있는데. 응? 이거 빨리 빨리 다 걸고 우리 집에 빨리 가자고. 이렇게 나타난 덕장의 고수. 일대 사부의 아들이자 덕장의 총책임자 최정국 사부님이 나연이와 달리 엄청난 양의 황태를 한 번에 나무에 거는 사부님.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손에서 나는 소리. 덕장에서도 고수만이 할 수 있다는 던지기 기술까지. 사부님, 나연이의 실력은 어떤가요? 생각보다 잘해요. 어려서 그렇지. 황태는 날씨가 그의 농사를 좌우한다지요. 하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황태를 넣는 나연이와 사부님. 아이고. 드디어 황태 널기 작업이 끝이 납니다. 우와! 나연아, 고생했다! 밥 먹으러 갑시다! 맛있어요, 그게? 황태가 쫄깃쫄깃한 게 소갈비 먹어봤어? 네! 소갈비 맛하고 거의 똑같아.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맛보여 줄 테니까 지금 빨리 가자고. 네! 자, 가. 뿅!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리겠습니다. 와, 아이고, 아이고, 그냥 침이 계속 넘어갑니다. 어우, 이야, 수고한 나연을 위해 만들어지는 맛있는 황태 요리.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황태 밥상입니다. 맛있겠다. 먹어봐. 이게 진짜 황태예요? 어. 아, 아까 그 동그랗던 애구나. 듣는 황태 섭섭해요. 어른 먼저 드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고? 네. 두 사부님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시간. 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황태 맛은 어떤지. 모두가 긴장한 채 나연이의 대답을 기다리는데요.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진짜 치킨 강정 같은데요, 그냥? 왜 맛있는 줄 알아, 이게? 뭔데요? 지금 명절이 황태 덕장에서 3개월 동안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반복을 많이 해가지고 쫄깃쫄깃하고 담백하고 네. 맛있는 황태로 변신한 거야, 지금. 많이 먹고 가. 네. 지금부터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황태 먹방이 시작됐으니까요. 황태가 한 입 가득 들어오니 주위에 떨며 일한 고생이 싹 사라졌습니다. 오! 천천히 먹어. 누가 안 뺏어 먹어. 일할 때는 열심히 하고 밥 먹을 때는 천천히 먹는 거야. 이거 다 이거 우리 제자 거니까 응? 많이 천천히 먹고 가. 응? 네. 진짜 부드럽게 잘 먹는다. 많이 먹어. 네. 오늘을 위해 살아왔다 나연이. 끝이 없습니다. 행복한 점심시간이 그렇게 끝이 나고